일본의 유주류 한유 선수가 나왔습니다. 올해 18살, 171cm. 쇼트 프로그램 월드 베스트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9위로 올라왔습니다. 브라이언 오스와 데이비드 윌슨이 코치와 안무를 맡고 있고요. 4대륙 선수권 대회와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오늘 프리스케이팅 음악은 리카르도 코치한테 노트르담 드 파리. 사회전 쿼드로플 토르 시도를 할 예정인데요. 네. 사회전, 그렇지만 약간 회전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네요. 또 한 번의 다른 종류의 사회전 점프 들어갑니다. 올 시즌에 아직 두 번의 사회전 점프를 구성을 했지만 두 개 모두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회전 하나 주니까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네. 사회전 클립 점프가 나왔고 상당히 유연하죠. 남주 선수의 빌만 자세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점프 성공시킵니다. 네, 두 번째 더블톱까지 연결시키면서 라이더 높은 공중 자세를 보여주네요. 3연속 점프, 네. 러츠와 토르. 마지막 점프 한 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점프 중에서는 마지막이죠. 네. 트리플 러츠로 마감. 전체 링크의 50%를 사용하는 코리어 스텝 시퀀스. 본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유연함을 잘 녹였군요.
일본의 한유주루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연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두 개 대회에서 쇼트 경기에서 모두 세 개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게 질주하는 선수였는데요. 쇼트 경기에서 쿼터러플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발목 쪽에 약간 이상이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헌신의 힘을 다했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네. 올해 18살의 한유주루 95.32의 쇼트프로그램 월드베스트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75.94 쇼트프로그램에서 실수가 나왔었죠. 두 개의 점프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았고요. 작년에도 쇼트 경기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7위를 했고 프리 경기에서 2위로 만회를 했지만 종합 3위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난이도를 부쩍 올렸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회전 점프를 구성을 했는데요. 체력적인 많은 안배가 필요한 그런 요소인데요. 사회전 첫 번째 요소로 토르블 랜딩을 했고요. 사회전 회전이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싸구셨군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호스와 데이비드 윌슨 그쵸 안무가인데 브라이언은 이 한유주루가 지난해부터 이곳 토론토의 이 옆에 도시 토론토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전 점프 올 시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갔고요. 두 번의 트리플 악셀 점프 또 유연함을 강조한 코레오 시퀀스 스핀과 나머지 요소를 모두 잘 마쳤습니다. 기립박수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프리스케이팅은 이 4대륙 대회에서 3위를 했었고 4대륙 대회에서 프리는 3위 그리고 쇼트가 2위 역시 쇼트 약간의 강세를 보였었는데 본인의 최고 점수가 177.12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2위를 차지할 때 프리스케이팅 점수가 177.12가 가장 좋은 점수였습니다. 데이비드 윌슨이 앉아있네요. 같이 브레노스는 이제 다음 선수 또 프란넨데스 선수의 코치. 무릎 쪽이 약간 이상한 모양이 같아서 169.05가 나오는군요. 169.05. 자신의 최고 기록 시즌 베스트보다는 약간 낮고요. 합계 점수가 244.99. 244.99. 지금까지 나온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점수를 내는 한유주입니다. 깍듯하게 또 인사를 하는군요. 네. 일본의 한유 유주루였습니다.